Hello everyone, 포마스쿨 영어 강사 나디아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어 강의 시리즈는요, 영어 읽기가 힘들어서 단어 암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된 발음으로 단어 암기를 하지 못하니 또 듣기 영역에서 영어 문장이나 대화문이 잘 들리지 않아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파닉스학습과 함께 실질적인 읽기 연습을 하고요. 그 후에 영어 학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구나, 절, 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다들 뭐 고등 영어나 수능 영어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 영어나 수능 영어 강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용어 설명 없이 뭐 S도 쓰시고 V도 쓰시고 N도 쓰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IO, DO 막 이런 거 쓰시고. 아, 근데 나는 저게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강의를 그냥 쭉쭉쭉 해 나가시죠? 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단어나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문법 용어까지 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기초 영어 강의 시리즈 완강하시고 원하시는 점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1강에서는요. 우선 알파벳 한자 한자가 내는 소리를 배워볼 거예요. 근데 알파벳 한자 한자가 내는 소리만 알면 무조건 읽기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알파벳 한자 한자가 내는 소리를 배우고 2강, 3강으로 넘어가면서 이중 모음, 이중 자음, 그리고 세네 개의 알파벳이 섞인 블렌드라든지 또는 이런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소리 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 자세히 배워볼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꼭 지금부터는 필기 도구 가지고 따라가면서 적어가면서 그렇게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A에서 D까지 알아볼게요. 내는 소리. 일단 우리 A, 알파벳 A가 내는 소리는요.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발음에는 사실은 조금 없는 발음이지만 입을 쫙 짓는 에 또는 아, 에이, 등의 발음이 있어요. 대부분 에이가 혼자 있을 때는 에 또는 아 발음이 나요. ask, march 같이요. 하지만 에이가 뒤에 이를 만나면 에이는 알파벳 에이는 무조건 A 발음이 나고요. 알파벳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about 같이 발음이 날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A, ask, R, march, A, cake, April 또는 about 요 정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또 영어, 알파벳 A 하나에 뭐 네 개 발음 있고 뭐 언제 다 외우지? 저걸 어떻게 다, 저거 언제 다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공부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오래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이것도 다 사실은 비법이 조금씩 있어요. 아까처럼 A, D에 알파벳 E가 올 때는 A가 무조건 A 발음이 나고 끝에 있는 발음이 나지 않는 거 그런 것처럼 살짝 비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올 때마다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자, 알파벳 B. B는 쉽습니다. B는 그냥 딱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B 발음이죠. 자, B, boy, brown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비읍 발음이라고 알면 되고요. 자, C. C는 또는 스 발음이 나요. 선생님이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다들 적으면서 하는 거죠. 일부러 저는 지금 안 적고 있어요. 적으면서 해야 됩니다. 적으면서 자기가 크 발음이면 크, 스 발음이면 스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크, can, 스, city 요 정도. C가 내는 소리는 요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알파벳 D. D가 내는 소리는 디귿, 우리나라 디귿 발음 있죠? 그거랑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D, D, day, door.
요 정도고요. 자, 이제 알파벳 E, F, G, H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알파벳 E가 내는 소리는 E 또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나라에도 뭐 에 발음 있잖아요. 그 정도? 에, 요 정도고요. 아, 이게 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알파벳 E는 스펠링은 있는데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 케이크 할 때 C-A-K-E 해서 앞에 A가 있고 끝에 E가 있으면 A는 A 발음인데 끝에 E는 발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에 있는 E는 발음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하지만 대부분은 E 또는 E. 그래서 even 할 때 E, every 할 때 E 요 정도. 요렇게요. 요렇게. 자, F 갈게요. F는 발음이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이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선생님과의 약속이에요. 발음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없는 애들은 요 표시. 저는 학생들을 항상 가르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꼬마 애들도. 자, 그래서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프 이게 아니라요. 앞 이를 여기 입술에 대고 요 정도, 요 정도죠. 그래서 find, forget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G, 알파벳 G가 되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 발음이 날 때도 있고 z 발음이 날 때도 있어요. g, give, z, gesture 요 정도고요. H가 내는 발음은 우리나라에 있는 히읗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정도요. 그래서 hobby, hobby 요렇게 발음 내면 되고요. 자, 이제 알파벳 I, J, K, L 배워볼게요. 알파벳 I가 내는 소리는 한 두 가지 정도예요. E 발음 또는 I 발음이에요. 자, 적어 놓는 거죠, 지금? E 또는 I 발음. E, invite, I, idea. 그런데 I가 뒤에 R을 만나면 무조건 R 발음이에요. 요런 애들이 또 몇 쌍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마 3강 정도? 이중 모음, 이중 자음 할 때 그때 쫙 연결해서 뭐 IDR, 뭐 ADR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발음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예요. 예시 들면서 다시 IDR 있으면 무조건 R 발음. 그래서 fair, pair, fair, pair 요 정도고요. 자, 다시 알파벳 I는 E 또는 I 발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J, J는 Z, 지읒 있죠. 우리나라 발음에 있는 그 지읒 발음하고 뭐 흡사합니다. Join, just, join, just, 지읒 발음이요. 그리고 K, K가 내는 소리도 우리나라에 그냥 keep 발음이에요. 그래서 keep, king 정도. 근데 아까 크 발음 나는 거 뭐 있었죠? 알파벳 C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소리 합니다. 아, 그럼 크 발음이면은 K로 시작할 수도 있고 C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아, 이거는 근데 단어 암기를 이제 하면서 외워가야지 발음만으로,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1대1로 똑같이 매치시키려다 보면 머리만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지만 영어로는 또 조금 다르죠. 자, K가 내는 발음 다시 K. 하지만 크 발음에는 누구도 있었다? 알파벳 C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일부러 선생님이 요거 준비했어요. 딱 보는 순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knife, 얘는 no인데, 뭐냐. K가 맨 앞에 있을 때 가끔씩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벳은 무조건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다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알파벳 혼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개, 세 개가 합쳐져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뒤에 쪽에서요. 자, 그리고 L. L이 내는 소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리을 발음 있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look, look, look 요 정도 보시면 돼요. look, let 요 정도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이제 또 막 이렇게 두 개씩 있고 막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건데 요런 거 2강, 3강에서 이어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강으로 넘어가서 알파벳 Z까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